대한민국이 또다시 이역말리 전쟁터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국제사회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가 중동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하마스가 운용 중인 무기체계 하나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얼떨결에 대한민국까지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개발한 F7 85mm 로켓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북한이 워낙 전세계 분쟁에 안 끼는 데가 없다 보니 별로 큰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문제는 서방세계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서방에서는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긍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불검사업체 8조 같은 제도적 제약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 지원에 소극적일 명분이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마스가 운용 중인 북한 무기까지 발견되면서 졸지에 중동의 불안한 정세가 대한민국 안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 한 시간도 공격이 멈춘 적 없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이 나올 정도인데요. 게다가 이런 와중에 사실상 헤즈볼라도 참전을 선언하며 전선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아파 이슬람 계열 정당이자 무장단체 테러 집단인 헤즈볼라는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7일 이후 이스라엘과의 접경지에서 소규모 교전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하루 뒤인 지난 8일에는 이스라엘 북부 강구에 속한 골란고원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서부 갈릴리 지역에서는 15발의 로켓 폭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 역시 즉각적인 대응 포격을 가하는 등 확정까지 불사하는 매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공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면 이스라엘은 정반대에 있는 두 개의 전선을 혼자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장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쪽의 지중해를 제외하고 모든 방향에서 적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로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마스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 가능한 존재지만 헤즈볼라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비록 서방 세계는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단 표면상으로는 전통적인 게릴라 투쟁 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SIL, 알카에다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원칙만 그렇다뿐이지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크게 다를 게 없는 테러 조직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6년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 폭격을 가해 민간인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4,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 18명은 아랍인이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양해탈을 쓰고 있을 뿐 헤즈볼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간인의 희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늑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헤즈볼라는 굉장히 대민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군사력은 레바논 정규군보다 규모도 크고 훨씬 강력한데요. 이처럼 중동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경제 수준이 낮고 정치 체계마저 불안정한 제3세계는 반군, 테러단체 등의 무장 세력이 정부와 정부군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06년 발생한 레바논 전쟁에서는 1만 명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군과 최대 1,000명에 불과한 헤즈볼라가 교전을 치렀으나 끝내 헤즈볼라를 제거하지 못하고 휴전 상태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말이 좋아 휴전이지 이 전쟁으로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영웅이 되었으며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해 레바논의 집권여당이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차례의 중동전쟁에서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승리하며 무소불위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군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만으로도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의 무력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헤즈볼라가 이미 하마스와의 연대를 선언했고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즈볼라가 말한 레드라인이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국 정부 또한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개입으로 전선이 확장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웨스트뱅크로 대표되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소재한 곳으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와는 달리 비교적 유화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지역인데요. 면적도 서안지구가 가자지구에 비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서안지구 북부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지대가 있는데요. 만약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북부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와 전투를 벌여야 한다면 이스라엘은 전력이 분산됨과 동시에 전선이 완전히 이분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반미 성향이 강한 중동 정세를 급격한 혼란 속으로 빠뜨릴 게 자명하기에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손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두 나라의 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이는 중차대한 변곡점으로 예의주시되는 이유인데요. 더군다나 전쟁의 직접적 단초가 되었던 7일의 폭격에 이란이 배후에 있었다는 각종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자칫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씨가 전 세계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견제로 기진맥진한 미국이 항모전단을 두 개나 파견하는 등 무력을 총동원해 사태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중일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미군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남아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장기전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충분한 탄약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월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보관 중이던 포탄 30만 발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졸지에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라는 속담처럼 없는 포탄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이라 할지라도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최근 미국이 이란에서 압수했던 탄약 약 110만 발을 이스라엘에 제공하면서 당장에 급한 불은 껐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나토 국가들 모두 생산시설을 풀가동해도 장기적인 소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마저 장기화되면 문자 그대로 탄약 파산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방은 결국 새로운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떠오른 대한민국을 향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휴전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탄약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축량 또한 압도적이죠. 실제로 군사기밀상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군에서 보유한 155mm 포탄만 약 360만 발에 육박하며 105mm 포탄도 340만 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시 상황이 아닌 현재 기준으로도 생산 물량을 올리면 매월 3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폴란드에서 우리에게 현지 포탄 생산 공장 건설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탄약 공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살상 무기 지원 원칙을 고수했고 그나마 포탄을 지원한 것도 우회 지원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우호관계가 두터운 편이며 특히 군사적으로도 서로 많은 교류와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북한과 아랍 국가들의 협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건데요. 또한 두 나라 모두 적성국들에 둘러싸인 비슷한 지정학적 공통점 덕분에 군사 및 안보면에서 협력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K1 전차 개발 당시 이스라엘의 실전 데이터를 일정 부분 참고했다거나 이후에도 KAMD 구성에 있어 아이언돔을 참고하는 등 방어체계 구성, 무기 개발, 대북 제재 등 여러 방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역시 세계적으로는 드물게 공식문서와 교과서에 독도, 동해를 표기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2015년에서 2020년 동안에만 326억 원이 넘는 각종 무기체계를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판매한 지뢰, 수류탄, 최루탄 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에 사용되어 왔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아예 2014년 7월 가자지구 분쟁에서는 대한민국산 탄약을 대놓고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의 탄약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전황이 범상치 않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어떤 선택을 내릴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중동의 전쟁에 거론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마스 알카삼 여단의 병사 중 하나가 들고 있는 로켓이 북한제 F-7 85mm 고폭파편 로켓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스위스 국제개발 대학원 산하의 스몰암스 서베이가 만든 북한 밀수출 무기식별 가이드에 따르면 외관상 100% 북한제 F-7으로 보이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헤즈볼라, 이란 등과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기 거래를 이어왔으며 하마스 역시 F-7 이외에도 다양한 북한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나라가 직접적인 교류는 없을지라도 반미기체 아래 묶여있는 이상 군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이 무기 말고도 땅굴 건설에 관련된 기술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위해 높이 6에서 8m 정도 되는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이를 돌파하고자 북한의 땅굴 건설 기술을 요청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는 지난 2021년 북한이 1,300만 달러를 받은 대가로 불착 기술을 헤즈볼라에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이 하마스로 넘어가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또한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 북한이 전략적 교훈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마스의 공격 전술과 이스라엘의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핵무기 개발 이후 재래식 전력 점검에 들어간 북한의 상황을 생각하면 북한의 테러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